뭐 하려고? 이 하겐다즈랑 미슐랭 셰프가 같이 만든 트러플 케이크 있어갖고 갖고 왔지. 미슐랭? 어디 셰프인데? 이 미슐랭 투스타 정식당 오너 셰프가 같이 했대야. 더럽게 비싼 거 아니야? 얼마야? 42,900원이요. 역시 비싸네. 어디서 샀어? 이 카카오 쇼핑액이. 특징이 뭐야? 이 트러플 무스에 캐러멜 초즈랑 치즈 크럼블을 넣고 초코 아이스크림에 가나슈 초콜릿을 또 올렸대야. 트러플은 얼마나 들었는데? 이 보니까 송로버섯 0.08%, 송로버섯 향 0.02% 들었네? 뭐 트러플이 케이크 한번 밟고 갔냐? 괜찮아요. 어차피 카카오에서 파는 케이크는 내가 먹는 거 아니고 남 선물하는 건데. 아 됐고! 잡소리 그만한 거 먹어봐. 알았어. 맛은 어때? 초코 아이스크림에 캐러멜 넣어서 엄청 달고 트러플 향이 살짝 나네. 트러플 향은 인위적이야. 진짜 버섯 향이야. 햄버거에서 나는 것 마냥 엄청 튀진 않아. 미슐랭 셰프가 만들었을 만한 맛이야? 미슐랭이라 그러면 이거보단 좀 더 맛있어야 되지 않나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43,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사 먹냐?